어떤 일이 있었어요? 좀 약간 망나니? 한 명 더 시켜봐. 한 명 더 시켜봐. 근데 좀 진지한데? 이제... 진지한 건 좀 싫어요. 친구들 훨씬 나으신데요? 오늘 끝나고 일 있으세요? 잠시나마 어떤 설렘. 사실 되게 많이 두는 거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제 인사도 나한테 먼저 안 하네. 두 분 모시러 왔어요. 난 준상이랑 안 엮였으면 좋겠는데. 요즘에 조금. 아니 오늘 11시에 2대2 미팅이 잡혀 있어요. 야, 누가 아침 11시에 미팅을 합니까? 근데 솔직히 저도 선배님이랑 한다는 얘기를 듣고 왜 굳이 준상이랑 가면은 경쟁력은 있겠다. 아니 무슨 말씀? 아니 잠깐만요. 그러니까 저... 워낙 다른 사람이니까. 다른 캐릭터 안 겹친다 이거지. 그러면은 의상 갈아입고 분장하고 갑시다. 의상 갈아입는 것까지 다 찍는 거예요? 그 나중에 방송 소개팅 여자분들 보낸 거잖아요. 그거. 아니 안 되죠 그거는. 아니 진짜로. 옷 갈아입으라잖아. 소개팅인데 말이 많아 쟤는. 아니 진짜로? 이거 뭐 저. 회사 분장실에 이렇게 미팅용으로 써도 되는 거야? 여긴데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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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분 오늘 미팅하시는 날이라서 예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니 근데 미팅하는데 회사에서 분장받고 가도 되냐고요? 졸려 죽겠어요. 시차 적응이 안 돼서. 아니 나중에 소개팅한 여자들이 영상을 보면 얼마나 황당할까? 우리 만난다고 메이크업도 받고 미팅이라고만 했지 이성을 만난다고는 아직 안 했으니까. 아니 설마. 그 설마가 바로 여기야. 파격적이. 근데 그랬으면 저를 불렀을까요? 너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? MBC 아나운서국의 사랑의 아이콘? 공식? 사랑이 그렇게 하고 싶니? 아니 무슨. 저는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작년 즈음에 이제 기억도 안 나네 언제쯤 했는지 그게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죠. 저 미팅은 코로나 전 소개팅은 뭐 이번 달에도 한번 했었는데. 배현님은 소개팅 한 적 없고? 소개팅은 딱 두 번 해봤는데 그 두 번째 분은 내가 애프터도 한번 했어. 애프터도 한번 했는데 감기 좀 낫고 보자고 했는데 아직도 안 낫고. 아니 근데 솔직히 독하게 걸리신 것 같아. 제일 비싼 거 시켜야지. 라린데 아토론데. 아 차라리 술을 마시고 올걸 그랬나. 그만해 임마. 뭘 그렇게까지. 아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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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뵙겠습니다. 아, 예, 처음 뵙겠습니다. 저는 저기 소개를 김대원 아나운서 하고 하고요. 네, 여기는. 저는 네. 김준상이라고 합니다. 아, 네. 반갑습니다. 네. 박수가 네. 네, 저는 고예슬입니다. 고예슬님? 네, 저는 최시은입니다. 최시은? 네. 근데 어디서 뵀던 분 같은데 저 뵀죠? 네, 뵀을 거예요. 네. 그러니까요. 어디서 봤지? 어색하니까 그러면 네. 식사 하고 오셨어요. 식사 안 하죠? 제가 항상 먹던 걸로 지금 아, 여기 메뉴가 지금 레드 오일 파스타랑 음료는 뭐 어떤 거 좋아하세요? 네, 먹던 걸로 주세요. 그렇죠. 자주 오시는 것 같은데. 네. 미팅은 평소에 해보셨어요? 아니요. 아,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? 소개팅. 소개팅도 안 해보시고. 그러면 헌팅은? 아, 그랬나 봐요. 편하게 먹으면서. 네. 네. 편하게 드십시오. 네. 제가 준비한 건 아니지만. 네. 재밌겠습니다. 어떠세요? 인상. 아, 첫인상 좀 얘기합니다. 어쨌든 우리가 네. 미팅으로 만났으니까 네. 할 얘기가 뭐 돌려말하면 뭐 합니까? 혼자 말해도 돼요. 저는 어쨌든 너무 어리신 것 같아가지고 네. 진짜 대학생이라 그래도 믿을 것 같아요. 아 정말요? 고등학생?
한 대학생 정도 봤어요. 만약에 회사를 다니시면 회사의 초년생 정도? 사회생활 엄청 잘하시네요. 저요? 네. 저 사회생활 못하게 되는데. 이상형 어떻게 되세요, 이상형? 이상형? 저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. 대화? 네. 어떤 종류의 대화요? 네, 너의 오늘 하루는 어땠어? 약간 이러면서. 오늘 어때요, 기분? 오늘 되게 재밌어. 재밌어요? 네. 다행이네, 다행이네. 아, 대화하는 거 좋아하는 거. 어때요? 뭐, 이상형? 네. 저는 제 말만 들어줬으면 좋겠어요. 뭐, 정 앞에 어떤 거요?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네. 내 말을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. 어, 다요. 제 말도 집중을 해주고 제 말을 잘 따라줬으면 좋겠고 집사를 원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 약간 데이트 코스도 제가 다 짜서 제 데이트 코스대로 따라와 주는 걸 좋아해요. 어, 약간 주대 없는 사람. 아, 주대 없는 사람. 잘 맞춰주는. 네, 아니, 완전 리드하는 스타일이시네요. 네. 오, 그래. 이 사람 뭐세요? 저는 미인을 좋아합니다. 미인을 좋아하고 사실 엄청 예쁘다라기보다도 그냥 제가 마음에 드는 그냥 외모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추가된 건 이상형 중에서 추가된 건 좀 약간 경제관념 있는 분. 네. 제가 그걸 잘 관리를 못하니까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. 그래서 그 정도?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까다롭다고 하실까봐. 마지막 요새 언제? 그거는 내가 말을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아까 분명히 얘기한 것 같은데. 김사원 죄송합니다. 네. 너도 이상형 얘기 말씀드려. 아 저요? 저는 아 근데 저 좀 진지한데? 이제... 어, 진지한 건 좀 싫어요. 사실 만나는 걸 오늘 알았어요 저는. 아~ 오늘 맨날 알았고. 모르시더라고요. 그 유튜브 보시면 맨날 아~ 그날 네. 있어야 될 이들이 얘기를 안 했어요. 오늘 뭔 좋아하셨어요? 아 오늘은 오자마자 무슨 분장을 받으라고 하길래 분장 받으면 항상 골탕을 먹었거든요. 골탕 먹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뭐 하겠지 물어보지도 않아요. 물어봐요 더 구차해지고 그래가지고 막상 또 여기 오니까 설레더라고요 또. 실물이 훨씬 나으신데요? 네. 굉장히 네. 되게 좋으세요 실물. 네. 저는 그 유튜브나 TV에서 되게 많이 뵀었는데 어떤 이미지였어요? 좀 약간 망나니? 어, 보는 눈이 있으시네 진짜. 이미지는 되게 좋으신 네. 것 같아요. 근데 아까 네. 되게 보고 싶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? 네네네. 망나니 같은데. 네, 망나니 같은 모습을 좀 보고 싶었어요. 아, 진짜요? 야, 한 번 더 시켜봐. 야, 한 번 더 시켜봐. 혹시 연인을 볼 때 네. 제일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? 그냥 저를 잘 따라줄 수 있는. 아니, 뭐, 부하를 만나는 게 중요한 아니죠. 노예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? 그게 가장 중요해요. 엄청 휘어잡는 걸 좋아하시는구나. 아, 네. 아, 나는 이제 보통 아, 좀 무서우신가요? 사실 저는 뭘 해도 상관은 없어요. 큰 호흡 불호가 거의 없어서 근데 진짜 안 좋아하는 것들은 있긴 하죠. 커플티 입기 이런 거 그런 거 잘 못해요. 네, 하자고 하면 하긴 하는데 우리 커플티 하나 먼저 맞춰볼까? 막 이렇게까지는 못한다 이거지. 난 이 정도는 당연히 가능하지 않나? 저는 원래 절대 안 되는데 애쓰시면 생각해 볼 것 같아요. 아, 좋아요. 시은 씨는? 그냥 저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. 저를 눈치 보지 않는 그런 사람. 얘기 들어보니까 약간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저도 뭔가 하고 싶은 게 많고 저는 가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거든요. 근데 그거를 같이 잘 해줄 수 있는 사람? 오늘 무서운 분들 많이 하셔가지고 아니 나는 뭐 이해해. 네. 나는 뭐 하자고 그런 게 편하기 때문에 네, 저는. 혹시 사랑해본 적 있으세요? 사랑 뭐 아, 이거 이성 간의 사랑도 해봤고. 아, 이성 간의 사랑? 어떤 사랑? 아니, 그러니까 동성 간의 그런 사랑이 아니고. 아니, 그러니까 그런, 그러니까 자연도 사랑해보고, 이제 여행도 사랑해보고, 이성 당연히 사랑하고, 이게 뭐 그런 사랑들. 사랑의 이제 의미가 많으니까. 그치. 첫사랑 얘기는 혹시 언제? 내가 그것까지 너한테 얘기해. 아, 주변에 친구는 많으세요? 네. 친구가 많이 없어요. 아, 좀 약간 이게 네. 인간관계가 좀 약간. 네. 아니, 그 인간관계가 아니라. 근데 맞아요, 맞아요. 왜냐면 나도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?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? 깊게 사귀는 걸 좋아해서. 저는 얕은데 많고. 깊게는 없어요. 그냥 막상 누구랑 놀지? 약간 이렇게 했을 때, 놀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. 내가 죽었을 때, 내 장례식장에 올 만한 친구들이. 저 가겠습니다. 근데 상관없지 않을까요? 제가 이미 죽었으니까. 맞아요. 좋은 소리 맞다. 네. 사실 미팅하면 소지품 이런 거 교환하니까. 교환이 아니라 선택.
선 소지품 교환은 좀 그렇잖아요. 왜 소지품을 교환해? 제가 가져와요. 소지품 선택해서 이제 좀 팀을 정하, 커플을 정하면 좀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. 해보셨어요 혹시? 난 그때 한번 해봤지. 아 미팅했을 때 해보셨어요? 아니요. 안 해봤어요? 해보셨어요? 소문은 들어봤죠. 예전에 그렇게 네, 했다라는 네, 거. 네네. 네. 근데 그 완전 옛날에 한 거 아니에요? 요즘 레트로가 유행이에요. 예전에 진짜. 여자분들 꺼내줄 때 남자분들 이렇게 보지 말아주세요. 아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거 꼭 하면서 실눈 뜨는 사람이 있어요. 손가락으로 가리거나 어떻게? 손바닥으로 가려야 돼요. 이렇게 진짜. 재미가 있어. 됐나요? 네. 아, 네. 우와 너무 귀엽다. 근데 우와 이건 뭐예요? 근데 거울인 것 같아요. 아 거울이구나. 네. 거울. 알았어. 저 귀찮은데요? 어? 저 피곤하세요? 아니 너가 근데 자꾸 쓸데없는 짓을 하니까. 그거 고르실 것 같았어. 어. 비바리움 좋아하시니까. 아, 아니야 내가 원래 브로콜리를 좋아해. 괜찮아요. 누구 것 같아요? 브로콜리는 시은 이름이 시은 아니 아는데 여기 시은 씨 예슬 거울을 많이 안 볼 것 같은 느낌? 저는 반대일 것 같아요 왠지. 왜냐면 청바지 입고 오셨잖아요. 색깔이 이게 딱 맞아요. 제가 좀 눈썰미가 너무 비웃습니다. 아 먼저 브로콜리 누구시죠? 저요? 이렇게 자리를 바꿀까요? 그럼 어떻게 해주시죠. 네. 얼마나 생각이 비슷한지 밸런스 게임을 해볼 건데 이구동성. 예를 들어 붕어빵 꼬리 머리 하면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말씀을 하셔야 돼요. 아. 그러면 대우 팀부터 할게요. 제시어 드리겠습니다. 산 바다 하나 둘 셋 산. 아 난 바다. 그러셨어. 이게 반응 속도가 많이 느려져. 84년생들은 알 거야. 아파트 주택 하나 둘 셋 주택. 오. 해외 거주 국내 거주 하나 둘 셋 국내 거주. 패셔니스타 단발 신사 하나 둘 셋 단발신사. 근데 이거는 잘 맞는 거일 수 있어. 나는 굳이 단발신사일 이유는 없다 생각해. 잘 꾸미고 잘 하는 건 너무 좋은데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. 근데 그건 내 생각인 거고. 만나는 사람이 단발신사였으면 좋겠어. 아 옷은 자기만 사고. 네. 저번 예쁘면 돼요. 잘 맞네. 잘 맞네. 술, 담배 하나 둘 셋. 술. 도심 여행, 자연 여행. 자연 여행. 자연 여행이지. 딸, 아들. 딸. 딸. 근데 하나 둘 셋을 해주셔야죠. 짧게 다섯 명, 길게 한 명. 하나 둘 셋. 길게 한. 아 연애? 네. 연애 연애. 아. 길게 한 명이 낫지. 아니 그렇게 문제 내고 만족스러워하지 않을 거면 내지도 마. 아니 시켜놓고서 진심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6개 6개 맞았어요. 중상팀 갈게요. 저희 진짜 솔직하게 네. 진짜 솔직하게? 네 정말. 돈, 명예 하나 둘 셋 명예. 환승 이별, 잠수 이별 하나 둘 셋 환승 이별. 환승 이별 잠수는 솔직히 이유가 있었잖아요.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얘기해줘. 선의의 거짓말 무조건 진실만. 선의의 거짓말. 영화관에서 영화 집에서 넷플릭스. 집에서 넷플릭스. 엄마 아빠 안 계신 집이면 더 좋겠네요. 네. 이거 자기가 원래 못 풀어. 친한 친구 한 명, 친구 백 명. 친한 친구 한 명. 인싸 아싸 하나 둘 셋 아싸. 밥 빵 하나 둘 셋 밥. 오 마지막 질문입니다. 내 얘기하기 남 얘기 듣기. 내 얘기하기. 잘 맞네. 이거 잘 맞는 거예요. 네. 이거 맞는 걸로 쳐주시면 안 돼. 여섯 개. 오 동점이네. 동점이네. 그러면은 이번에는 남성분들 소지품 뽑아볼게요. 아 벌써?
자, 눈 떠주세요. 진짜 두 분 다 그냥 사무실에 있는 거 집어본 거 같아요. 어, 그냥 가서 할게. 저한테는. 하이, 하이고. 어. 저는 이거. 오, 왜요? 어, 그냥 필터는 귀여워가지고. 어. 근데 저도 뭔가 필통이 고르고 싶었어요. 어. 돈벌이별로 안 좋아해서. 어. 세 번이나 먹었네. 돈벌이를. 필통 누구 거일 것 같아요? 이분이신 것 같거든요. 근데 그냥 소지품만 귀여워서. 제 이름이. 성준? 알아가는 과정이니까. 맞죠? 성준 맞죠? 기억력이 너무 좋으셔. 이거 누구 거일 것 같아요? 네? 이거요? 네. 왜요? 왜요? 그냥 돈부리. 아, 돈부리 같이 생겼어요? 돈부리 같이 생겼어요? 무슨 동물이? 동물이 무슨 동물이? 아, 동물이 잘 드실 것 같다고. 아. 하나, 둘, 셋. 이번에는 몸으로 하는 일심동체 게임이거든요. 드릴게요. 고양이 하나, 둘, 셋. 에이, 재밌다. 하다 보니까 재밌어지네요. 분노. 운전. 하트 하나 둘 셋. 아~ 셀카. 아, 이거는 뭐. 애교. 이거 뭐야? 우리 땐 이랬어. 우리 때는. 마지막으로 서로 궁금하신 적 없어요? 궁금한 거? 뒤에 스케줄 있어요? 아, 네. 뒤에 스케줄. 아, 있으시구나. 오늘 또 금요일이니까.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조금 느껴지는 게 있었을 것 같네요. 진정성을 담아서 궁금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주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눈 감고 하나요? 그럼 안 감고 해요?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, 둘, 셋. 눈을 떠주세요. 예, 오늘 끝나고 이거 쓰세요? 네, 이거 쓰세요. 뭐 제가 좋은 사람 질문해 드릴 테니까. 선택하신 이유. SC 같은 경우에는 그 직관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어떤 분이다라는 걸 이제 잘 알 것 같고 이제 시현 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을 좀 많이 듣는 스타일이어서 만약에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본다면 한 번 더 나눠볼 의향이 있다 정도? 네. 저는 예슬 씨 너무 예쁘시고 매력적이지만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은 조금 무서워가지고 죄송합니다. 너 당분간 방송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내가 잠시 드네. 약간 피곤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어, 무슨 소리야? 피곤한 스타일. 전 대화, 저도 대화 안 해봤고, 그리고 약간 편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아, 저는 불편했나요? 네. 이게 미팅을 누구랑 하느냐도 되게 중요하구나. 제가 그렇게 미팅 많이 하고 소개팅 많이 해봤지만, 왜 미팅, 소개팅에서 연애 못 했는지 알겠네요. 그러면 최종 커플 되신 두 분은 이렇게 손 잡고 눈 30초 마주보고. 이거 이제 예능적인 깔깔이는 벌칙이었는데 이거 벌칙 아니에요? 너무 죄송합니다. 네. 제 제작진 좀 약간 짓궂어요. 재밌었습니다. 어쨌든 뭐 좋은 배로 만나봤게 돼서 눈을 피하면 안 돼요? 분명 달라지고 있었어 내 세상은 널 알기 전 다음 생에는 제가 보컬을 좋아할게요. 네. 되게 30초가 되게 기네요. 그죠. 끝. 이렇게 해야. 아이 뭐 나야 너 너무 감사하죠. 사실 이렇게
근데 이성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요. 없는데 잠시나마 어떤 설렘 그리고 좀 약간 사실 되게 많이 두근 거예요 지금. 네, 좋았어요. 네. 너무 반가웠습니다. 지금 하루 보이시죠? 그럼 들어가세요. 네. 네. 좋은 시간 되시고. 저는 일단 그 김대호 아나운서 분 되게 궁금했는데 그 분위기도 잘 풀어주시고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질문도 스쿼트 해주시고 네. 대화할 때 대화 아나운서님은 엄청 좀 편안하게 대해주셨고 준사 아나운서님은 그냥 되게 재밌으셨어요. 그냥 그래서 네, 준사 아나운서님은 좀 피곤할 것 같아요. 연애 스포가 조금은 살아났어요? 이제 항상 이제 불씨는 남아있는데 두 분이 오늘 또 바람을 싹 옆에서 불어주니까 또 타오르네 또 지금도 아직 사실 좀 긴장이 많이 돼가지고 두근거려 지금 계속. 어. 봐야지. 연남동에서 봤으니까 미술관? 미술관? 놀이공원? 근데 저 안 만나 주실 것 같아. 김대호의 푸드트럭! 이게 지금 그런 거 할 여유가 없어요 지금. 시원하게 물에랑 웬만하면 다 좋아하시는 만한 그 오징어 버터 볶음. 아 이거 떨리네. 오케이 오픈. 안녕하세요. 여기가 재료가 좋아. 너무 맛있어. 말할 기회가 없었는데 진짜 고마워. 존재만으로도 너무. 아 네, 알았어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화장실 가셨어요. 어. 제가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서 협찬은 아닙니다. 우리 배우 선배를 위해서 선배님의 사랑을 원합니다. 알겠습니다. 아니 근데. 코에 벌레 들어가. 안 볼 테니까 그러면은. 아 진짜로. 이제 제가 콧구멍이 좀 커가지고 벌레가 자주 들어가요. 고생하셨습니다. 한 개 없는데? 네가 산 거야? 네. 이거 제가 회사에서 하루에 하나씩 만들었는데 물은 다음에 건강을 해치는 건데. 아니 아니 이거 드세요. 뭐 수험생 때 안 드셨어요? 이거 수험생 때 많이 먹었는데 비타민이에요, 비타민. 수험생 때 안 피곤했어, 하도 안 해봤어.